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12일 금요일 성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이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법을 따라 끝까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였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수험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요사팟 주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령의 힘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바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지혜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빈 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곧 주의 깊게 탐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알물 전하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종말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 생각하면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릅니다. 죽음, 천국, 연옥, 지옥,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같은 단어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종말은 마지막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되는 날,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완성될 그 모습을 희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종말에 완성될 모습을 희망하며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이들을 데려가시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은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시고 한 여자는 남겨두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곳이 나의 일상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던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곳도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도 그들의 일상 한가운데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곳도 그들의 일상 한가운데였습니다. 제자들의 일상 한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느님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하느님의 발자취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겪고 난 이후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종말을 산다는 것은 지나온 삶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날을 희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구원의 날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리시어 거룩한 요사팟 주교가 피를 흘려 지킨 믿음이 저희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잔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천상 잔치로 저희에게 용기와 평화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거룩한 요사팟 주교를 본받아 교회의 영광과 일치를 위하여 기꺼이 저희 삶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